깨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꿈 때문에 고민인 30대 여자입니다. 전 어릴 때부터 아빠의 열렬한 응원을 받으며 자라왔는데요. 문제는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딸, 네 꿈은 가수야. 알지? 어? 이 아빠가 팍팍 밀어줄게. 아빠는 여전히 제가 가수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도 트로트 가수를요. 저기 내일 오후 2시까지 그 대전으로 좀 와봐. 아빠 갑자기 뭔 소리야? 지금 새벽 1시인데. 다름 아니고 아빠 행사를 잡아놨어. 그 깻잎 축제인데 노래 한 곡만 하면 돼. 예쁘게 하고 와. 저 가수 시킨다고 무대포로 행사까지 잡아드시는데요. 아니 근데 전 버젓이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빠 행사 좀 그만 잡아. 나 가게 문 닫고 못 간다고. 너는 아빠가 부탁하는데 그거 하나도 못 해주냐? 에휴, 그 자식 새끼 그거 키워봐야 소용없네. 결국 못 이기는 척 행사에 다녀와도 너 노래할 때 가사 틀렸더라. 연습 안 했지? 제 나이 올해 35, 제 나이 올해 35, 연습할 시간도 체력도 무엇보다 가수가 될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아빠가 저를 향한 꿈을 접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한 씨는 어때? 뭔가 저는 뭐 강요 때문에 본인이 원해서 배우고 하신 거예요? 반대의 경우에 저는 제가 운동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운동 하지 말라고. 왜요? 힘들고 힘들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너무 좁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키가 계속 크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릴 때는 키가 작아서 고민이었어요. 키가 작아서 고민이었다고요? 네. 네? 중학교 때 몇이? 중학교 처음 올라갈 때가 64? 언제 이렇게 쭉쭉 컸어요? 신검 받을 때가 98이었는데 네, 그 커요. 뒤로도 조금 더 큰 거예요. 한 3cm 정도 큰 거예요. 뭐 유난히 좀 뭐 잘 먹었던 게 있어요? 저는 일단은 뭐 콩을 먹으면 좀 키가 큰다 그래가지고. 나도 콩을 못 먹었어. 아무튼 뭐.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아버님이 가수를 이렇게 권해도 될 만한 느낌이에요. 왜냐면 저 위에서 눈을 싹 이렇게 하시는데 아까 보셨죠?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헤어스타일이나 의상이 가요 모델 지금 뛰고 오신 것 같은데. 진짜 주인공은 가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는데 아빠가 계속 강요를 한다 이거죠? 네, 저는 사실 진짜 너무 하기 싫은데 어떡해. 지금 떨려서. 물 한 잔 다시. 아니. 너무 하기 싫은데. 그래. 괜찮아요. 예. 지금 아빠가 앞에서 또 이렇게 쳐다보고. 네,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요? 왜? 눈물이 나. 너무 하기 싫은 거죠. 아빠를 치워드릴까요? 아빠를 치워드릴까요? 가려드릴까요? 요한 씨가 딱 서 있으면 되거든요. 사실 아빠 작은 엔터테인먼트를 하고 계신데요. 회사에서 가수분들이 펑크 내고 하시면 제가 땜빵으로 나갔는데 그게 일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잘하시니까 그렇게 대신 나가기도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노래를 어렸을 때부터 배워본 적도 없고 진짜 못해요. 근데 세상에서 제가 제일 이쁘고 제일 잘한다고 막 항상 하시니까 저한테는 그게 너무. 그런 마음 이해가 가요, 부모니까 아무래도. 근데 본업이 따로 있으시다고 원래 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원래 저는 옷가게 판매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행사를 새벽에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저녁에 이제 알바생들한테 전화해서 알바 구해놓고 의상 챙겨가야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접 데리러 오지도 않고 누구 매니저 같은 사람 보내주지도 않고 본인이 직접 운전해서 의상 챙겨서 가는 거예요? 혼자 하시는 거예요? 네, 혼자 준비해가지고 가요. 그래서 후다닥 하고 또 다시 또 막 와요. 그러고 이제 가다가 빗길에 사고 날 뻔한 적도 있고요. 그때 그 사고 날 뻔했던 상황은 뭐 어떤 상황이었어요? 덤프트럭이 뒤에서 오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못 봤나 봐요. 근데 이렇게 종이 한 장 차이로 밟아가지고 쭉 갔어요. 혹시 그러니까 이제 노파심에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본인 이제 홍보나 아빠 홍보를 위해서 나온 건 아니죠? 그렇게 사람을 의심해요? 맹세한다. 진짜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정직한 사람인지 테스트 해볼게요. 신동엽 씨 눈 몰렸어요? 안 몰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 못하는 스타일.
지금 30대 중반이잖아요. 네.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다 큰 성인인데. 그래. 근데 아빠가 너무 무대 보셔가지고. 아, 아빠 나 진짜 하기 싫은데 그러면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아, 내가 이러려고 자식 낳냐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얼른 한번 아버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유, 아버님 멋있어요. 멋지시다. 아, 저보다 더 멋있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바지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바지? 일어나주시면 안 돼요? 바지 멋쟁이죠. 바지? 일어나주시면 안 돼요? 바지 멋쟁이죠. 멋쟁이죠. 예. 자, 안녕하세요. 자, 이쪽도 안녕하세요. 멋쟁이시다. 네. 딸의 고민은 이해가 돼요, 되긴? 딸의 고민은 이해가 안 되죠. 어, 왜요? 어, 뭐 가수를 하면 좋지 뭐, 많은 사람들 박수도 받고. 근데 딸은 힘들어하잖아요, 그거. 가수하는 거 자체, 무대 올라가는 거 자체가 힘들어하잖아요. 대를 이어서 좀 해주면 좋지 뭐, 대리만족으로, 대리만족으로. 아니 근데 아버님 대리만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딸이 지금 이 무대 앞에서도 막 손을 덜덜덜 떨고 그래. 이 정도로 그 스트레스 받는데 사람은, 그 모습이 보기가 좋아요?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는 다 떨어요. 나중에 되면 익숙해지는 거지. 아니 그럼 지금 몇 년째 한 거예요 따님이? 이제 1년 됐어요. 1년 동안 떨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 태균 씨는 처음부터 개그를 잘했어요? 예. 아, 어렸을 때부터.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아버님의 원래 꿈도? 제가 원래 꿈이 가수였었어요. 아~ 그래서 음반도 몇 번 냈는데 빛을 못 봐서 이왕이면 한 살이라도 젊은 우리 딸이 해줬으면 아빠 대를 이어서 키우고 싶으신 거예요. 자식 키워봐야 뭐 소용없어 막 이런 말씀도 진짜로 하신 거예요? 했죠. 지금 이 나이도 제가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한 번도 우리 부모님 말을 거역해본 적이 없어요. 고지식한데 아빠 꿈을 포기한다고 자기가 내려놓았을 때는 딸이 아니지. 딸이 아니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따님 인생이 또 있는 거잖아요, 사실. 예를 들어서 가수로 성공을 했으면 그게 부가 더 크잖아요. 그 부를 얻지 못한 따님의 인생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를 나중에 못 얻으면 여자 인생은 좋은 놈 만나서 시집 잘 가면 그게 된 좋은 놈 만나서 시집 잘 가면 그게 된 되는 거지 뭐 그 고를 본인의 가게를 하고 있잖아요 미리라도 연락을 주셔야 되니까 아니, 그 준비를 하잖아요 행사가 네네. 며칠 날 있는 것도 있지만 갑자기 들어오는 것도 있잖아요. 항상 준비된 가수가 돼야지 놈들 잘 때 똑같이 잠자고 놈들 행사 가고 싶을 때만 가는 가수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버님이 생각하실 때는 지금 따님이 지금 현역 가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앨범을 냈어요? 앨범 녹음까지 했는데 앨범까지 냈었어요? 네, 아빠가. 이상해도 아빠가 쓴 거라서 말도 못해요. 어떤데? 솔직히 여기서 한번 얘기해. 아빠 딸 솔직히 얘기해도 되죠? 신나기는 한데 가사가 조금 이상하 아, 작사도 하세요? 네, 작사, 작곡. 아, 대단하시네. 네, 가사가 뭐... 어떤데? 제목이 따라와거든요. 예, 따라와 한번 여기서 그래. 들어보시죠. 예. 자, 음악 주세요. 못해야 되는